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최근 타다 드라이버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 셈입니다. 여기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술 더 떠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 시 단체 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타다 베이직 등 승합차 운영 서비스가 아예 중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령 제18조 1항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차인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 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예외를 둔 것입니다. VCNC는 해당 법령을 파고들면서 지난해 10월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현재 타다는 회원수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운행 차량은 1000대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김경진 의원은 입장 발표 자료를 통해 현행 법만으로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나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서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것처럼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며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법을 어겨가고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하는 약탈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